안녕하세요. 보드라이브의 한마리 곰입니다. 카이사르는 2인 전용 워게임입니다. 난이도는 별 2개 드릴게요. 세팅하겠습니다. 게임판을 가운데 놓고 이탈리아의 실선으로 둘러싸인 노란색 속주칸에 해당하는 보너스 토큰을 놓고 이탈리아의 점선으로 둘러싸인 칸을 제외한 지도상의 나머지 노란색 속주칸에 랜덤으로 보너스 토큰을 놓습니다. 각자 빨간색 카이사르와 파란색 폼페이우스 중 원하는 진영을 선택한 뒤 자기 색깔 영향력 토큰을 모두 가져와 주머니에 섞어 넣고 주머니에서 랜덤으로 두 개의 토큰을 뽑아 혼자만 확인하고 가림판 뒤에 놓으세요. 각자 자신의 통치 토큰을 모두 가져오면 준비 끝! 게임의 승리 조건은 자신의 통치 토큰을 가장 먼저 모두 내려놓는 것입니다. 게임은 카이사르부터 시작해 번갈아가면서 차례를 진행하는데요. 자기 차례는 두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영향력 토큰 놓기. 자기 가림판 뒤에 있는 영향력 토큰 중 하나를 해당하는 기호가 그려진 국경칸에 원하는 방향으로 놓습니다. 월계관 기호는 조커로 사용할 수 있어요. 만일 속주칸의 모든 국경에 영향력 토큰이 놓였다면 해당 속주는 폐쇄됩니다. 마지막 토큰을 배치한 사람이 해당 속주에서 보너스 토큰을 가져가세요. 해당 속주를 둘러싼 영향력 가치의 합이 더 큰 사람이 자신의 통치 토큰을 속주칸에 올려놓는데요. 동점이라면 아무도 올려놓지 못해요. 만일 그곳이 이탈리아였다면 점선으로 된 칸에 통치 토큰을 한 개 더 놓으세요. 인접한 속주칸에 같은 사람이 통치 토큰을 놓았다면 그 국경칸에도 추가로 통치 토큰을 놓습니다. 이미 다른 토큰이 있었다면 그 위에 겹쳐 놓으세요. 이번에 보너스 토큰을 가져간 사람은 그 효과를 즉시 사용합니다. 보너스 토큰 중 전술을 놓았다면 차례를 한 번 더 진행하되 두 개를 동시에 획득했더라도 한 번만 더 진행합니다. 재산을 놓았다면 주머니에서 영향력 토큰을 한 개 추가로 뽑아 가림판 뒤에 두세요. 이제부터 가지고 있는 영향력 토큰 수가 한 개 증가합니다. 힘을 놓았다면 상대방의 영향력 토큰이나 통치 토큰을 뒤집습니다. 뒤집힌 영향력 토큰은 영향력이 0,0이 되고 뒤집힌 통치 토큰은 그 속주를 통치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해요. 상원 보너스 토큰은 가져와 게임판의 자기 쪽 방향 상원 보너스 토큰 칸에 놓는데요. 토큰을 가져온 자리에 통치 토큰도 놓았다면 방금 가져온 것을 포함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상원 보너스 토큰만큼 추가로 통치 토큰을 상원 보너스 토큰 아래의 통치 칸에 놓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영향력 토큰 뽑기. 주머니에서 새로운 영향력 토큰을 뽑아 자기 가림판 뒤에 놓으세요. 누군가 자신의 마지막 통치 토큰을 사용했다면 그 사람의 승리로 즉시 게임을 마칩니다. 독극물 확장이나 백인대장 확장, 국경 통제 확장, 1인 게임 규칙은 룰북을 참조해주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